이번에 사실 미션은 저 친구를 이겨라 하거든요. 또 먹어? 어때요, 어머니 보니까? 노답이에요. 엄마 사랑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밥입니다. 명실상부 후라이드 1위 BBQ에서 양념치킨은 조금 아쉬운데 이런 평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를 갈고 다 보완해서 정말 맛있는 양념치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BBQ 양념치킨. 그리고 제가 또 3년 전에 저 꼬맹이가 닭다리를 64개나 먹었더라고요. 거의 8마리 분량이라 해서 저도 오늘 저 꼬맹이랑 싸우려고 8마리 준비했거든요. BBQ 양념치킨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8마리 준비됐고요.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그때도 그거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역시 사람 안 변해요. 와, 진짜 맛있다. 원래 BBQ 양념치킨도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평들 중에 약간 좀 시큼하다, 튀김옷과 양념이 안 어울러진다 이런 평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되게 튀김옷 얇으면서 시큼함도 줄이고 했다는데 진짜 맛있네요. BBQ 음료수 스파클링. 좋다. 오, 양념치킨도 먹었네? 와, 진짜 놀랐다. 아, 근데 확실히 튀김옷이 얇아지니까 양념이 특히 살까지 밴 느낌이에요. 짬뽕도 면에 국물이 배야 맛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랄까, 비유를 하자면? 비비큐이지 뭔들. 그 아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호일에 싸오시던 양념치킨, 약간 정통 양념치킨 그런 느낌을 재현했습니다. 근데 얘랑도 잘 어울린다. 레몬부위.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다 좋아할 그런 달달구리한 양념 맛이에요. 맵지도 않고 저도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념. 아, 맛있다. 그 대식가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기량이 좀 떨어진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쟤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2020년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특급 스타인데 힘들겠다고. 오늘 사실 미션은 저 친구를 이겨라 하거든요. 저도 닭다리로 하면은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거 조금 내가 불리해. 그리고 밑밥 먼저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치얼스. 확실히 튀김옷이 얇아지니까 이 양념과 약간 물화일체가 된 것 같다, 치킨이. 지금 말도 없이 먹네. 아, 근데 뭔가 아쉽다. 원래 치킨은 맥주인 거 알죠, 여러분? 치맥. 맥주 드려요? 어, 있어요? 네, 맥주 있어요. 아, 뭐야, 왜 숨겨놨어? 얼마 있다가 숨겨놨죠. BBQ 수제 맥주 인디아 페일 에일. 오, 달라. 바이젠 페일 에일. 이거 여기다 줄 건데 다 먹으면 안 돼요? 맛이 다른데? 그래서 다 먹으면 안 돼요. 득템. 솔직히 서운할 뻔했다, 이거 없었으면. 치얼스. 이건 인디아 페일 에일인데 부드럽고 괜찮네요. 또 안주 하나 먹어야지. 너는 맥주 없지? 맥주 없지? 근데 쟤는 다 먹어가는 것 같은데요?
듬뿍 발라? 얘도 맛있네. 아, 진짜 맛있다. 확실히 클래식한 느낌 나요. 딱 그 약간 어린 시절 먹던 네. 그런 느낌 나죠. 생일 파티 때 맞아, 약간 맞아. 엄마들이 시켜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나 저 시청자들이 저를 보는 느낌이 뭔지 알았어요. 지금 보면서 지금 느끼고 있어요. 벌써 다 먹었어 쟤? 또 여기 뼈 두 개 잡고 뿅. 여러분은 1인 1닭 하시나요? 그 진짜 궁금하다. 1인 1닭이 배불러서 못하는 게 아니라 물려서 못하는 거죠? 배도 부르죠. 저 4인 가족이잖아요. 네.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나왔어요, 대신. 그러면 안 모자라요? 네. 근데 밥이 아니잖아요. 간식이잖아. 이제 저녁을 안 먹고 보통 치킨을 먹었죠. 응? 진짜 기분 아니야? 어머니가 고등어 살 알기를 다 주고 그 고갈비만 드시잖아요. 아, 그 약간 어머님은 짜장면 애기들 먹는 거 바라보면서 아이고 엄마는 너네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니까 두 명이서 한 마리 먹은 거지. 나 누나랑 저랑? 저 무조건 기분 두 마리였던 것 같은데 치킨을 밥으로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뭐 10시, 11시 이때 막 사극 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TV를 사극은 보게 해줬거든요. 그거 보면서 먹었어요, 치킨을. 상근 이제 어머님이 보고 싶으셔서 보게 해준 거 아닐까요? 응, 아니 도움되니까 역사를 공부 이런 거. 몰래 그냥 돌려가지고 꽃보다 넣으면 보고. 딱 그 아까 제가 비유했잖아요. 면에 육수가 잘 배인 느낌. 맛있죠, 유민이? 양념파로서 비비큐 양념치킨 어떠신가요? 너무 달면 금방 물리잖아요. 근데 적당히 달고 딱 정통적인 맛. 딱 그 자체. 맞아. 약간 양념의 정석? 맞아요, 맞아. 땅콩은 게 조금 뭐랄까 좀 신의한수? 아, 그래요? 네. 땅콩 원래 뿌려져 있지 않아? 양념치킨? 옛날에 먹었던 건 뿌려져 있었던 것 같아. 깨 뿌리나 요즘? 아, 저기 깨 뿌려졌네. 또 먹어? 아 추가한 거야? 열 마리를 시켰는데 여기서 아마 남을 거야. 아까 전반전, 지금 후반전. 어때요? 본인이 보니까? 노답이에요. 엄마 사랑해. 아빠 감사하고. 저게 일산이었는데 일산 호수공원인가? 거기 앞에 있는 지점이었거든요. 네. 사담인데 저기 되게 친절하셨어. 일산 맛있어요. 아, 이거 허벅지다. 진짜 허벅지 살이 제일 맛있어. 다리보다도 뭔가 더 쫄깃쫄깃 야들야들. 허벅지 살도 살이 많아요. 아 맞아 맞아. 살 많은 거 안 좋아하시지? 아 그리고 쟤는 후라이드랑 양념을 섞어 먹고 있어요. 저는 양념만 먹고 있고. 근데도 저는 안 물려요.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쟤는 유리하다고요. 근데 난 이거만 먹어도 하나도 안 물리네. 내가 머리색이 저랬구나. 병아리 같지 않아요? 머리도 노랗고 옷도 노랗고. 아 그러니까. 근데 병아리가 닭을 먹네? 페르나다. 이 시즈맥주랑도 너무 잘 어울려. 비비큐에 시즈맥주가 있는지 몰랐는데.
진짜 어릴 때 BBQ 입사하는 게 꿈이긴 했는데 원래는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치킨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이런 거 안 했으면은 그런 쪽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신메뉴 개발팀 막 이런 것처럼 R&D제 들어가 있지 않나? 아직도 먹어? 본인이 아직도 먹고 있잖아요. 좀 웃기네. 내로남불이네. 저는 말을 하면서 먹고 있고 쟤는 말도 안 하면서 먹는 것 같아요. 이 양념 밑에 보면 완전 보였단 말이죠.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진짜 이게 약간 소소한 행복이랄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멈춰주네. 입가시 좋다. 근데 진짜 양념이 되게 진해지고 혹시 그 시큼한 맛은 사라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소스 그냥 떡 묻혀도 맛있을 것 같아요. 떡꼬치. 제 옛날부터 느꼈는데 BBQ는 참 큰 닭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양이 진짜 많긴 해 BBQ가. 이번엔 바이젠. 와, 뽑아. 저때 저 옷이 약간 부적 같은 옷이었거든요. 약간 뭐 도전하거나 할 때. 네. 제가 좋아하던 옷. 어디 갔어요? 버렸어요. 역시 티.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 왜냐면 더러워졌거든. 희망님 그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청 힘들게 모으셔서 처음으로 준 용돈이라던가 그러면은 그거 그냥 써요? 쓰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는 크지 않아요. 한 뭐 한 2만 원? 근데 그걸 보관한다고 더 뭐가 달라져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보관해요? 저는 그런 의미 있는 돈은 좀 약간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고 약간 부적 같은 것처럼. 지긋지긋하다. 근데 지금 거의 꽤 많이 먹었는데 양념이 안 물리네요. 아직까지. 이거 어느 정도 남았나 한번 모아볼까요? 이렇게. 이건 한 마리 안 돼. 담아보면. 이게 한 마리 정도 되겠다. 한 세 마리? 세 마리 정도 남았네. 어? 쟤도 다 먹었나 봐요. 다 먹었어? 다 먹었다. 남겼어요, 쟤도. 야, 너 남겼네. 저 포장해 갔을걸요? 그때? 그때 포장에 가서 또 먹었나? 먹었을 것 같은데. 먹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래서 10마리를 시켰는데 제 기억엔 16개를 남겼을 거야, 저게. 그래서 100개 중 64개를 먹었다는데요? 그럼 30몇 개가 남은 거네요. 8마리가 한 마리 기준이거든, 닭다리가. 잘 가. 처음부터 다시 틀면 좀 부끄럽겠죠? 안 볼래, 꺼주세요. 야, 가, 집에 가. 제발 집에 가.
저 빨리 꺼져! 완전 애기애기하네. 근데 볼살이 진짜 많다. 근데 제가 젖살이 좀 늦게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젖을 많이 먹었거든. 우유를. 동생 거. 동생 거 뺏어 먹어서. 진짜 동생한테 미안해. 몰랐어 나는 정말로. 어릴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아 근데 다시 맛있냐? 이게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다시 새우가 온 것 같아. 아, 이런 양념치킨은 약간 차갑게 먹어도 맛있어요. 아, 제 친구가 양념치킨을 오자마자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지금 먹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이거 차가웠을 때가 더 맛있대. 그 양념치킨은 닭강정은 차가운 거 이해되는데 양념치킨은 차가운 게 나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드셔보기 적이 했어요? 아니요, 남은 적이 없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을 일이 없구나. 그래서 약간 시청자분들은 좀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뭐 집에 냉장고 몇 개냐고. 음료수 냉장고 하나? 조그만한 거? 일반 냉장고 하나인데 일반 냉장고에 정말 뭐가 없거든요? 호박즙, 소스류, 에너지 드링크? 그런 거밖에 없는데 잘 먹으면은 냉장고에 뭔가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넣을 게 없어요. 먹어버려서. 마실 거밖에. 마실 거는 제가 막 그렇게 음료를 막 엄청 찾는 편은 아니라 좀 오래 걸립니다. 우유 빼곤. 아무튼 맛있다. 하루 종일 먹으라 하면 하루 종일 양념치킨만 먹을 수 있겠다. 진짜 맛있네. 이게 아직도 먹어? 근데 다른 데보다 뭐 기름진 맛이, 느끼한 맛이 좀 적은 것 같아. 맞다, 맞다. 원래 그 황금올리브 양념치킨에서 저는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조금 안 좋은 평들이 나온 게 처음에 말했듯이 껍질과 안 어울린다. 그건데 껍질이 두텁다 보니까 그 기름진과 또 양념이 달달함이 뭔가 고비돼 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물리고. 근데 얘는 정말 정통 양념치킨처럼 튀김옷이 되게 얇고 양념의 그 신맛도 보완을 했으니까 진짜 약간 지금까지도 안 물리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봐봐. 새우맛 되게 얇죠? 어우, 근데 진짜 이 레몬보이랑도 이 양념이랑 잘 어울리네요. 진짜 많이 먹겠다. 모아보면 거의 이제 두 마리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좀 이상한 애 같습니다. 뭐 닭다리라서 그래서 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나이 앞에는 장사 없는 것 같네요. 저때 몇 살이야? 24? 이런 거 맛있거든. 와. 네, 저는 다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8마리 치킨 중에 거의 약 1.7마리 정도 남긴 것 같네요. 이 친구들은 이따 야식으로 좀 더 먹어야 할 것 같고요. 와, 3년 전에 저를 보면서 먹어보는데 물론 저 친구는 닭다리만 먹었지만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예전 영양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BBQ 양념치킨이 기존에 있던 양념치킨의 단점들을 보완하여서 나왔다고 하는데 양념치킨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맛있었고요. 8마리 중에 거의 6마리 이상을 먹었는데 물리지 않고 그냥 슉슉 들어가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 BBQ 양념치킨을 드시고 싶으실 때 BBQ 앱이 리뉴얼돼서 할인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BBQ 앱을 통해서 시키면 더 저렴하고 맛있는 치킨 드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네, 오늘도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고요. 또 다른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